데펀소가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예, 좋았어요. 경기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먼저 공격권을 가져간 쪽은 홈팀 KT입니다. 정성우 패스입니다. 네, 굿 패스예요. 1대펀소 오늘 경기 첫 득점. 앞라인이 이제 벤치 멤버들의 세컨 유닛들이 나왔거든요. 코너에서 던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유닛들이 잘 붙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수원 KT가 앞서고 있고요. 곧바로 던집니다. 예. 5대5입니다. 양홍석 외곽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1대펀소 다시 양홍석이 탑에서 2원대 2페인트 이후에 들어갑니다. 페이더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유 지금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KT고요. 라페스 돌아섭니다. 1대펀소 아 좋아요. 1대펀소가 높이를 보여주면서 골밑에 네. 세팀을 써줬고요. 맞고요. 1대펀소 파울. 말씀해 주신 대로 이대호 선수가 뛸 수가 없는 대관 같습니다. 왔어요. 네. 속공이요. 스틸 이후에 정성우가 바운드 패스 하윤 잘 잡아줘야 됩니다. 네. 예, 박동사는 1대 펀소 열렸어요. 좋았어요. 네. 1대 펀소의 득점력이 오늘 경기 남다릅니다. 네. 양홍석 들어갑니다. 양홍석 존스에게 아 굿 패스. 네. 정혁은 빠르게 패스 돌립니다. 아 패스 좋죠. 벨란트 아 좋았어요 지금. 네. 골텐딩으로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아 지금 또 한타에 빠르게 슛을 올렸죠. 네. 다시 나옵니다. 아 수비 오 패스 파울이에요. 네. 최승구 선수가 많이 신경 쓰이는 네. 모양. 아 지금 팔을 썼어요. 확실하게 보였죠 지금은. 아 벨란겔의 효과를 보고 있네요. 아, 뻗었죠, 팔을요. 이루지 않고 계속해서 슛을 쏘고 예. 있습니다. 1대 펀소. 피스를 일단 먼저 올렸었는데 서동철 감독. 1대 펀소, 강한 패스! 인사이드! 오! 예. 아, 예. 사이드 패턴 하나 좋은 거 나왔네요. 네. 한의원이 막고 있습니다, 코너. 오, 벨랑겔의 라인 크로스. 아련하게 라인에서 얻어가고 있는 원정팀 가스공사입니다. 오, 오펜스 파울이에요. 정성우가 치고 들어갈 때 공이 없는 지역에서의 파울이 있었고요. 신승민과 이대포소가 촘촘하게 수비를 서고 있습니다. 정혁은 빼줍니다. 벨란겔 플러터! 좋았습니다. 예, 벨란겔 선수 좋았어요. 지금 플러터. 충분히 사용하면서 벨란겔 선수가 이번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나성호사가 패스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예. 네. 1대 펀소의 반칙이 늘어나고 있고요. 개인 반칙 3개째. 지금 또 가수공사가 이제 마지막 9초가 남았기 때문에 수비 가수공사의 제일 잔 이재성 잘라 들어가다가 외곽으로 엑스트라 패스 뒤쪽으로 빠지고 터치가 됐기 때문에 자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고 지금 벨란겔은 나갔었는데 아 맞았죠 지금 정성호 선수는 확실하게 벨란겔 파울에 걸립니다. 김동욱이 후반전 들어와서 보시죠. 아 수비 보세요. 할리우 선수가 디펜스 할 때는 포스트 플레이를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예, 밀고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회 한 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성 빼줍니다. 석점 에어볼 쏴야 돼요. 야, 시간 없어요. 1초 야, 이 리바운드가 오늘 가수공사 김동욱 빼주고요. 6초 남았습니다. 포스트업 하윤기 쏩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벨란겔. 자 기회가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쿠포지션 게임이고요. 베이스라인에서 할로웨이 할로웨이 집어넣습니다. 벨란겔 15초 남았습니다. 벨란겔 직접 리벤돌입니다. 좋아.
수원 KT. 네. 발랑길 선수의 8득점째 귀중한 득점. 11.7초. 양홍석. 아, 이대성 쪽이었는데 빼냈어요 존스. 아, 세 명이 달라붙습니다. 회색이 짙은 상태인데 과연 어떻게 끝낼까요? 이대성 들어갑니다. 2초, 1초 빼주고